물 들어올 때노 젓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물을 동체로 빨아들이는 우리 갑부터벌 19년 TBA 1기, 20년 극장판, 그리고 21년 TBA 2기 확정. 야, 정말 팬으로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멸의 칼날 2기의 유각편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생각해보니 6부터벌이 제작해주는데 그냥 전부 기대되는 게 팩트. 무튼 원작의 내용을 다룬 영상이니까 당연히 스포일러가 뭉탱이로 가득 차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대되는 점, 바로 3인방의 여장 아니겠습니까? 텐겐의 지시하에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는 유곽에 잠입하고자 무려 여장을 하게 됩니다. 스미코, 젠코, 유노코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여장을 한 그들의 모습은 입을 담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죠. 이들의 이 충격적인 여장은 팬들 사이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포인트였으며, 때문에 팬아트 등의 2차 창작에서 정말 억수로 많이 다뤄지기도 합니다.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쭉 봐온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유포토블이 개그신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아왔기에 3인방의 여장신도 얼마나 재미있게 그려낼지 기대가 됩니다. 여담으로 이노스케는 아무 분장을 하지 않은 게 그냥 여장이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점은 음주. 이 음주가 아니라 소리의 음을 딴 음주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튼 음주 텐겐이 사용하는 소리의 호흡의 연출입니다. 무한열차 편에서 렌고쿠가 사용하는 호흡이 명칭 그대로 화염이다라는 걸 너무 잘 와닿도록 훌륭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이번 유각편에서도 소리라는 호흡의 명칭을 유프토벌이 어떤 식으로 잘 드러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PBA 영상 끝에 나왔던 이 오선지라고 해야 되나, 이 가락 같은 연출이 어쩌면 소리의 호흡 연출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한 텐겐은 이노스케와 마찬가지로 이도류를 사용하는 검사이기에 공격 자체가 정말 시원시원하고 타격감이 오질 거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기대되는 점, 네즈코의 각성입니다. 네즈코의 첫 번째 각성이 루이전에서 혈기술 폭혈을 익혔던 때라면 두 번째 각성은 바로 유각편에서 치르게 되죠. 몸매가 폭풍성장을 해버리고 머리에 뿔도 나버린 데다가 몸 곳곳에는 잎사귀 문양의 반점도 생겨난 네즈코는 사람을 먹어오지 않았음에도 사람을 실컷 먹어온 상현의 오니를 상대로 비등하게 싸우게 됩니다. 집 앞에서 축구공 패스나 하던 네즈코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즈코가 최애캐이신 분들은 유각 에피소드에서 양손발 다 들고 소리치실 준비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성으로 인한 폭주 끝에 이성을 잃어버린 네즈코를 탄지로가 말리려 하는데, 이때 탄지로는 어머니가 줄곧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부르죠. 참고로 실제 존재하는 자장가라고 합니다. 이 자장가를 듣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네즈코의 모습, 이거 애니화 됐을 때 저는 눈물바다를 만들어낼 거 미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점은 제니츠가 사용하는 병력일섬의 신속 버전입니다. 병력일섬 같은 경우는 히노카미카고라 더불어서 애니와의 축복을 두둑히 받은 기술이죠. 죄의 최익회가 제니츠로 결정된 이유도 찌릿하고 시원한 병력일섬 덕분이었고요. 이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진한다는 병력일섬의 강화판인 병력일섬 신속은 과연 어떻게 연출이 될지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아마 이 신속 버전으로 제니츠는 유기원 첫 등장 때와 같은 떡상을 또다시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유각편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을 제 기준에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고요. 이 밖에도 기대되는 점은 굉장히 많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다 기대된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기대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